11, 12월 달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든 또는 새로 11월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이든 예외 없이 11, 12월 달 인강을 최대한 빨리 한 번은 들어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1, 2월 달에 진도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1, 2월 달 진도 맞추지 말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보면 좋긴 하나. 뭐, 우리 게으르죠? 게으르니까. 최대한 빨리 1회 이상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. 꼭 하셔야 돼요. 야, 1, 2월 달에 하는데 어차피 이거 뭐 1, 2월 달에 이거를 기초로 풀어서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 또 하지 않냐. 뭐하러 듣냐. 이런 생각 하실 텐데. 민법은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.